손톱을 다쳐서 표면이 푹 파이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고민이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땐 흔히 손톱 표면을 갈아내서 매끄럽게 만들곤 하는데요. 오늘은 젤을 이용해서 꺼진 손톱 메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톱 표면에 베이스 젤을 가볍게 한번 발라주세요. 아래쪽을 바르고 프리엣지를 찍은 뒤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발라줍니다. 이때 베이스 젤로는 두께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가도록 한번 쭉 쓸어주고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본격적으로 보수를 해볼 텐데요. 베이스젤을 아주 듬뿍 떠서 꺼진 부분에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표면을 붓끝으로 가볍게 만져주면 베이스젤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데요. 이걸 셀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붓끝으로 살짝 만지면서 조정해 주시고요. 손톱을 살짝 돌려서 보고 부족한 곳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젤을 올려줘도 좋아요. 손톱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면 다시 한번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손을 꺼내서 봤을 때 만약에 부족한 곳이 있다면 이때 다시 한번 더 해줘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 예쁘게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눠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꺼진 부분이 잘 채워졌다면 이 위에 아트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하실 분들은 탑젤을 한번 바르시고 미경화제를 닦아주시면 완성입니다.